쉬운가요? 더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점점 쉬워져야죠. 대신 선생님이 조금씩 어렵게 만들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 그래서 넌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걸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쵸?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는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럼 너는 살 것이다. 라는 표현 해볼까요? 너는 살 것이다. 뭐라고? 우월우월 해갖고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 뭐라고? You will buy. You will buy. 양념 들어간 표현이죠. 지금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너는 산다. 얘 누가, 아이고, 색깔이 안 보이네. 누가 다네요. 너는 산다. 양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둘 중에 뭐야? 비동사야, 하다시야. 그렇죠. 그래서 you buy고 do야, does야. 그렇죠. 이게 그냥 누가 더 가장 단순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바꿉니다. 너는 살 것이다. 누가다 이랬는데 여기 양념 들어가 안 들어가? 뭐라고? 오케이, 양념 들어가야죠. 무슨 양념을 뿌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양념 중에서. 위를 넣는 거죠. 언제 할 행동이니까 미래에 할 일이죠. 너는 살 것이다는. 그럼 너는 살 것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너는 살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You? 오케이, 확신이 없죠. 양념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넣으면 된다고 선생님 동영상에 설명했는데 이게 뭐뭐 하다라는 뜻 맞습니까? 사다라는 뜻 맞습니까? 그럼 틀린 데가 하나도 없죠. You will buy 하면 돼도 넌살 것이다. 그다음 너는 살수 있다. 양념 넣을까 말까? 뭐 넣을 건데 양념? can 넣겠죠. 그럼 넌살수 있다는 뭐예요? You can buy. 그래서 we나 can이나 앞으로 배우게 될 should나 would나 그런 거 어디서 봤죠? may 이런 것들을 보고 양념씨라고 하는데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 오면 된다. You can buy. 넌살수 있다. 동영상의 수업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뭐 만들어 봤냐? 너는 살 것이다가 뭐라고요? You will buy. 그러면 묻는 문장 만들기 첫 걸음. 너는 살 거니? Will you buy? 문장 완성. 그렇죠. 뭘 살지 궁금하니까 What will you bu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으로 시작하면 되죠. What will you buy? What 뒤에 묻는 말 You will buy를 묻는 말 바꾼 거 Will you buy? 했더니 나 우유를 좀살 거야. 오케이, 머뭇거림 없이 좀 빠르게. 뭐라고? What? 아, w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누가, 아이가, 뭐 한다? will buy다. some milk. some milk의 뜻은 약간의 우유란 뜻이고,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무엇이란 질문과 우유라는 대답은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I는 you로 바꿀 거고. What will you buy? You will buy를 will you buy 하면 묻는 말 됐죠. I'll buy some milk. 오케이. 다음 표현.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만들 건데 첫 걸음. 그녀는 뭐부터 만들어 와요? 그렇죠. 그녀가 닫을 것이다 부터 먼저 만들죠. 그러면 그녀가 닫을 것이다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close가 그러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close가 닫다라는 하다시니까 will close, will 양념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s가 만약에 자
여기 원래 그녀가 닫는다를 만들어 보면 she close 하면 안 되고 she closes 해야 된다는 게 옛날에 배웠던 거야. 이 안에 does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양념을 싹 뿌렸더니 does가 아니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양념을 뿌려준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는 거야. 양념씨의 특징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she will close가 그녀가 닫을 것이다.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묶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인가요? 왜 she close? 문장 완성할 준비 됐네요. 문장 완성해 볼까요? 그렇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하면 되겠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를 will she close 해서 물음표 붙일 자격 땄고요.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으로 시작하고 있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뭔가 귀찮아서 뭐로 바꿀 텐데? 뭐를 뭐로 바꿔 쓰죠?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란 뜻이니까 뭐로 얼마든지 바꿔서 쓸수 있다? 그렇죠. 그것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수 있죠. 그래서 더 스토어 대답하는 사람의 문장이 이제 나올 텐데 그 문장 속에 더 스토어는 안 보이고 더 스토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에 it이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She will close it at 7. 그렇죠. 뭐라고요?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seven. It은 뭐 대신 왔고, the store, 그 가게 대신 왔고, at 7은 7시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언제라는 말과 7시에는 서로 잘 어울리는 질문과 대답이죠. 그래서 at 7이란 대답도 계속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en will she close the door? 했죠. When will she close the door?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다음 표현.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을 해볼 겁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 하늘은?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부터 만들죠. 나는 오늘 할줄 알았더니 안 좋네. 자,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다라 그랬어. 누가 다. 그러면 어두워질 것이다인데 오늘이 어두워질 것이다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야? 그렇죠. 누가를 잘 찾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뒤에 있는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뒤에 있는 것만 누가 다 만드는 줄 아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누가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예요. 언제 오늘 누가 하늘이 언제 한번더 들어온 거야. 언제 언제를 두번 넣을 수도 있고 세번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언제 그다음에 이게 뭐뭐 다. 그래서 얘는 누가 뭐 한다를 찾으면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오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자, 그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The sky. 뭐라고? The sky will be 오. 그렇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넣어야 된다 했냐? 뭐뭐 다가 와야 된다 했어. 흔히 학생들이 이걸 안 씁니다. The sky will dark 이랬고, 맞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dark는 어두우니야. 뭐를 만들어야지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다? 어둡다를 만들어야지 양념씨 뒤에 올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절대로 이 표현에서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 아주 훌륭하게 잘 익혔군요. The sky will be dark.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완성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그렇죠. The sky will be dark. 그럼 이제 묻는 말, 문장 완성할 준비 됐네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예, 전부 문장 전체 완성이죠. 묻는 말 만들어서 하늘이 어두워질까요? 아, 참, 하늘이 어두워질까요? 아, 미안. 그렇죠. 첫 단계 가야지. 하늘이 어두워질 건가요? 부터 먼저 만들면.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ill the sky be dark? 좀더 익숙하게. Will the sky be dark? 뭐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 완성. 그다음 뭐? Will the sky be? 그렇지. Dark.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끝났고, 마지막 뭐?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어렵죠, 이 표현. 자, 얘를 자꾸 빼먹고 싶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will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이거 when will it be dark야, 이거. When will it be dark? 그게 언제 어두워질까? When will it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쓰냐?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대답하는 사람은 뭔가를 귀찮아서 뭐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래서 뭐 대신 뭐? The sky 대신에.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다 사실은 알려줬죠. When will it be dark라고 하면서.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6시쯤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가 다 완성한 거야? It will be dark. 그 다음에 at 6. 그렇지. 차근차근 하니까 쉽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t will be dark at 6 today.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It will be dark at 6 It today. will be dark at 6 today. 자, 인제 선생님이 뭐할 거냐. 뻔하게 맨날 그거 할 거야. 얘는 뭐 대신 왔고. The sky 대신 왔고, S6는 6시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6시에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S6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When will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 여섯 문장 다 치면 아주 훌륭하게 잘한 거예요. 조금 시간은 오바됐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선생님이 동영상에 설명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생각하면서 나머지 문장도 익히기 학습하세요. 수고했습니다.